국제사회의 모든 나라들은 지구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역시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환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해 그린 뉴딜 계획을 마련하고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도 마련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저탄소 또 녹색 경제 사회로의 대전환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이면 그린 뉴딜을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 즈음에 이렇게 유망 기업에 대한 선정서를 수여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 하고자 했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자, 극복을 하되 녹색을 회복을 통한 방식으로 극복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녹색으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유망기업으로 선정되신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와 또 환경부가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정부와 산업계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고충들 이런 것들이 또 기탄 없이 정부에 좀 전달이 되고 해서 민간이 한마음이 되어서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그 속도에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저기 지금 화면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또 더 크게 그린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또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또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이 기후대응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EU가 국제기후변화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최근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가세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더욱 빠르고 또 과감해져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그린 뉴딜 정책이 시작되어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또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에 대한 직접적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녹색 기반을 만드는데 그린 뉴딜의 유망 기업들께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사도 144개국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에 대해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본격 대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믹스 전환 그리고 또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저탄소와 산업 부문 녹색 전환과 같은 그린 뉴딜에 총 8조 원을 본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선정된 그린 뉴딜 유망기업이 그린 분야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사업화를 통해서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도약하고 이 국제적인 이슈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실 것을 기원에 마지않습니다. 오늘 그린 뉴딜 유망기업이 그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